어떤 의뢰라도 불러주면 그대로. 포기를 모르는 한남편정 김준. 진실은 언제나 지금 너에게 주셨어. 네, 반갑습니다. 저희 호락호락 스튜디오 커뮤니티에서 의뢰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의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용탐정 vs 찐파이터 실전 압축 근육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래서 저희 오늘 실전 압축 근육도 보여드리면서 운동도 또 배워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뭐 할지 좀 설레네요. 많이. 일단 게스트를 먼저 불러볼까요? 게스트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파이널 등수 발표하고 나서 지금 처음 봐요. 네. 친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친한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형님 제 연락을 안 받아요. 그래? 아, 이거 진짜 찐인데 한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형한테 내 전화 왜 안 받았냐고 보니까 내 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아, 네, 그게 이거는 좀 이슈예요. 근데 우리 원래 보이스로 이야기하는 그걸로 하는 사이잖아요. 글로 말하기? 원래 그랬잖아요. 아, 근데 형이 안 받아서 좀 서운했다. 아, 미안해요. 이건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동생 지웅이. 아, 형만 온 게 아닙니다. 어? 게스트 나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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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입니다. 당사. 아,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떤 일로 오셨죠? 의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조합격투기 알려드리려고 저는. 이따가 혹시 두 분이서 붙어야 하시는데 자신 있으신가요? 저랑 지웅이랑요? 네, 맞아요. 에이. 아, 근데 지웅이는 동생이고. 난 또 한 번 형의 그 굴욕을 만들어주고 싶진 않아. 형인데 두 번 당할 수 없으니까. 아, 일단 이따가 연습해봐야 되겠네요. 좋아요. 근데. 많이 배워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 어떤 의뢰라도 불러주면 그대로! 파이팅!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제 몸풀기 전에 한번 선수님들이니까 근육이 진짜 수림 있겠다 체크를 한번 사실 확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게스트 네. 형부터. 아, 형부터? 네. 아, 저부터요? 네. 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팔 운동만 합니다. 팔 운동? 상체 말고 팔만? 네, 팔만요. 팔만? 네. 네. 아, 그래서 제가 나시를 입고 왔어요. 오~ 오~ 근데 후 형이 이렇게 뭔가가 좀 빈약해 보여도 방금 보여도 근육이 엄청 많아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사실 운동 안 한 지 한 2주 넘었는데 아니, 근데 저 사실 말라가 막 그냥 말아 근육이 형 엄청 막 이렇게 있나 봐. 지금 막 이렇게까지 막 오! 와! 오! 오, 근데 오 진짜 팔만! 팔만! 아니, 전 한 거는 되게 얇은데, 여기 이두라 팔만! 팔만 표기, 잠깐. 팔만 표기를 뭐, 한 손으로 할까요? 한 손으로? 아, 네,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아. 오, 한 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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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진짜 운동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럼 나는 뭘 보여줘야 되지? 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학교님께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오. 또 하체가 물근육 아닌 것 같아요. 따봉. 저희 같은 또 일반인이랑 선수님들이랑 또 팔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체급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체급이 다르고 여자 남자면은 또 이렇게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올 때는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거 하시는 거 보고 생각보다 큰데? 그럼 한번 바로 해볼까요? 저희가 봐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공평하게. 네. 슈슈. 만들까? 파이팅! 가보자! 와, 근데 진짜. 파이팅, 파이팅! 경기하실 때도 이런 눈빛이 안 나와서 또. 아, 벌써 아픈데? 자! 오! 오!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아, 진짜로? 진짜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로? 아니, 이거. 아! 아니,
아, 나 지쳤어. 오, 미쳤습니다. 아니야, 나 진짜 안 봤어. 진짜. 팔씨름은 졌으니까 허벅지 씨는 이혜진 선생님 어떻게 준비되셨을까요? 아,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허벅지 씨름은 제가 한번 그러면 먼저 나가볼게요. 자신 있으신가요? 네, 네. 형 자신 있어요? 나 완전 자신 있지. 자, 준비. 잠시만요. 와, 왜 이렇게 떨리지? 잠시만요. 자, 준비. 시작. 짠! 오! 짠! 하친 나가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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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신다! 와, 아, 진짜 상태. 얼굴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아, 근데 확실히 진짜. 아, 너무 다르네. 압축 근육이 장난 아신 것 같아요. 저희가 대결했잖아요. 저희 실력이 어떤 거예요? 확실히 힘은 기운이 있습니다. 아, 하지만 또 테크닉이 중요한 거니까. 아, 그렇죠. 근데 뭔가 약간 기술 잘 하실 것 같아요. 기술 배우면 약간 좀. 감사합니다. 힘든 기술. 아, 힘든 기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뭐 힘이 중요하지 않나? 아예 아닙니다. 디테일이 좀 들어가면은.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몸도 풀었고, 이제 각자 이제 실력 테스트도 해봤으니까, 기본적인 훈련을 한번 저희가 배우고, 그리고 익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출발! 자, 진짜 좀 궁금한 게. 아무리 프로고 선수여도 맞으면은 좀 아픈가요? 시합 때는 그 당시에는 안 아프고 끝나고 나서 아프더라고요. 아... 이게 좀 늦게 와요, 아픈 게. 어느 정도 아픔인지 사실 모르겠어. 그거 한번 맞아보신 체험. 아, 근데 솔직히 맞아보고 싶긴 했어. 맞아봐. 뒤에서 그렇게 하니까. 야, 너 오늘 잘 맞아봐. 맞아봐. 그러면 맞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지금은 맞아보는 시간. 다들 남자분들이 저만 보면 로우킥 한 대만 때려달라고 약간 그런 게 진짜 많거든요. 로우킥으로 어때? 로우킥? 로우킥? 보호 장비 끼고 찰까요? 탐정이니까 내가 또 가오가 있지. 가오가 또 아, 강하게 커야지 김지웅. 그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리 지웅 씨에게 그 영광을 제가 진짜 세게 때리시면 돼요. 근데 발 조심하세요, 때리실 때. 아, 네, 괜찮아요. 저희 제로즈분들, 이건 제가 강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때려요. 아니, 저 근데 들어간다. 네. 때릴게요. 아직 안 때려. 오, 진짜. 아, 오케이 해볼게요. 갑니다. 하나. 안 돼! 둘. 셋! 셋! 와! 셋! 와! 괜찮아? 와, 잠시만, 뭐야 이게? 우와. 와, 이거 잠시만. 해보셔야죠. 예? 저도요? 하나, 둘, 셋. 이게 다르다, 뭔가 다르죠? 묵직함이 좀 있어. 와, 그러네요. 아. 네. 괜찮으세요? 네, 진짜 괜찮아요. 이게 아프기도 한데 시원해. 카스 가는 느낌, 카스 붙인 느낌. 아니, 여기 뭉쳐있던 근육이 빡! 다 터졌어. 코는 불안해. 다음 주쯤에 한 대 더 때려줘. 근데 글러브를 끼고 맞아보면 조금 덜 아프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하긴 했어. 글러브 끼고 진짜 아플까? 저는 사실 글러브를 끼고 한 번도 안 맞아봐서 뭐 한번 맞아볼까요? 맞아볼까요? 맞아보는 시간. 우선 저를 한번 쳐보시죠. 배를 치는데 여기 갈비뼈인데 근육이 없는 곳을 때려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 네. 거기랑 이제 여기 가운데. 오. 그러면은 맞아보실래요? 네. 아, 근데 아까 백 치는 거 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진짜 때려요? 아예. 알죠? 이제 훈련을 하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야, 우리 훈련을 하니까. 아, 진짜. 예. 아! 아! 오! 아! 나이스! 우와. 우와. 오케이. 여기 이렇게 때리면 되죠? 아니, 웃었어. 간지러운 거 봐. 제대로 쳐주세요. 간지러운 거. 간지러운 거 봐.
아팠죠? 안 웃어. 이번엔 좀 아팠어. 안 웃어. 이번엔 좀 아팠나 봐. 안 웃어. 저도 한번 말해볼게요. 어디로? 여기. 살살살살? 30%? 알겠습니다. 일단 30% 먼저 해보고 네. 괜찮으면 50%로 할게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을 배워보기 전에 네임이 있잖아요. 난 생각이 났어. 난 강원도 쏘가리. 그 김태풍? 김태풍. 쏘가리가 제가 얼마 전 촬영을 했는데 찔림이 진짜 아파요. 강원도 쏘가리 김태풍. 아, 멋있다 멋있다. 강원도 쏘가리 김태풍. 내가 너 지켜줄게. 저는 뭘로 할까요? 저는 스켈레톤? 네? 뭐라고요? 오케이. 아, 오케이. 성수동 강철 스켈레톤. 오케이. 멋있어, 멋있어. 오케이. 강원도 쏘가리 김태풍. 성수동 강철 스켈레톤. 네, 저희가 이제 닉네임도 정해봤으니까 어떤 복싱의 기술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복싱은 내가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맞았을 때 쫄지 않는 거. 그리고 눈을 계속 뜨고 있어야 되는 그런 네, 게 그렇죠.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눈을 감지 않는 트레이닝을 한번. 어, 좋아요, 좋아요. 주먹이 날라오면 계속 뜨고 계셔야 돼요. 뜨고 계셔야 돼요. 자, 언제 날라올지 모릅니다. 언제 날라올지 모릅니다. 네, 언제 날라올지. 아, 왜 이렇게 뒤로 가세요? 이건, 아 이거 어떻게 한가 봐. 한번 해봐요. 어, 이거 진짜 까먹을 수밖에 없어.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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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가드 하는 법부터 알려드릴 건데, 네? 가드가 중요하거든요. 이 눈썹 쪽에 대고, 이거를 갈비뼈에 좀 내려줍니다. 요렇게. 제가 한번 톡! 칠 테니까 버티시면 돼. 근데 안 보니까 더 무서운데? 훅으로 칠 테니까 이렇게 파티 같은데? 아 이건 사랑해. 해볼게 해볼게 해볼게. 해볼게. 네. 훅으로 칠 거니까 이렇게 네? 할 거예요. 스승님. 딱 아, 이렇게 딱 돼. 날라오면 힘을 줘야 돼. 어 이렇게. 일단 맞는 거는 단단하게 맞는다. 그리고 이제 공격하는 거는 스트레이트가 있고 훅이 있고 어퍼컷이 있거든요. 자, 스트레이트는 앞으로 일직선으로 뻗어주는 거예요. 원, 투. 아까 잘하시던데 두 분 다. 네, 투. 자, 훅 같은 경우에는 손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퍼. 어퍼.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거.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 글러브 터치 시작이에요. 아. 이런 느낌으로 강력하게. 와 우리 진짜. 복싱을 배워도 봤으니까 종합격투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종합격투기란 뭔가요? 격투기에는 뭐 복싱도 있고 레슬링도 있고 뭐 주짓수도 있고 이거를 다 합친 거를 다 경기 때 할 수 있는. 그러면 예지 선수님의 필살기는 뭐가 있을까요? 초크를 많이 하거든요. 맛을 한번 봐볼까요? 아픈 초크가 있고 가는 초크가 있거든요. 어디 아 잠깐 어디 가요? 아 어디 가는가? 아. 그러면 형 가는 초크를 해보고. 네. 가겠습니다. 팔이 목이랑 이렇게 턱이랑 맞아야 돼요. 여기 이두 잡아주고 네. 그래서 얘를 나도 모르게 딱 이렇게 틀렸어. 아 진짜도 모르게? 아 진짜 이거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갑니다. 그치? 여기 살살한 거 맞냐? 그러면 어떻게 한번 아프지 않은 걸로 팔을 턱이랑 맞춰주시고 맞추고 이두를 잡아주고 최대한 깊숙이 시작.
좀 그거 내가 더 힘든데. 어지러운 느낌 안 나? 시원한데? 아니 나 방금 경동맥을 경동맥 마사지 이거. 태클 알려드리려고 네. 합니다. 좋아요. 잼을 치고 왼발 들어가서 잡고 올릴 거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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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거. 한번 둘서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봐요. 치고. 어? 왼발 들어가서. 야, 지금만 점프 해봐. 죄송해요. 제가 얘가 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치고 왼발 들어가고. 자, 들어요. 이렇게. 오. 맞아요. 이번에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밑에 깔렸을 때, 만약에 내가 넘어갔는데 상대방이 내 다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안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 안바. 네, 안바. 팔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반을 밟아요. 얘도 조여주고 그 다음에 아랫배를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면 팔 잡고, 잡고 목 잡고 목 잡고 골반을 밟고 이렇게 밀어서 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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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오, 그 다음에 오. 허리 살짝 펴주시면 돼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네. 아무렇지도 않네. 아, 아, 대패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 이게. 괜찮아? 아파. 이제 좀, 이제, 부부에서 대결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제 어떤 각으로 임할 건지. 형. 아, 먼저. 저는 성수동 강철 스켈레톤으로서. 아, 이름이 뭔가. 아, 왜 성수동인 거야, 근데? 나 성수동 사람. 약 보지 마라. 한 번에 간다. 강원도 수월의 김태풍. 기대해줄게. 너무 자극적인가? 봐주지 않아. 가보도록 하시죠.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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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쳐보셨어요? 네. 소리 나는 거 확인했어요? 네. 아! 아! 잘 피해 다니는 게 관건이네. 어디 왼손잡이세요? 아니요. 왜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왼손잡이가. 아, 그래? 아, 근데 편하신 대로 네. 하셔도. 전 잽이 주먹입니다. 네, 속여서 잘 때려보세요. 네. 자, 준비 시작. 아까 알려줬다면 손. 그치. 소리가 안 나는데? 났다. 아, 좋았어, 좋았어. 야, 요! 아, 좋았어. 야, 요!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하세요, 따라 해주세요. 아,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 조용하게. 야! 아니, 너무 멀었어. 아니, 너무 멀었어. 찔러야 돼. 자, 30초. 아. 야,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어. 마지막까지. 응. 오케이, 그만. 1라운드의 승자는 감사합니다. 와, 제 주먹이 얇기 때문에 사이사이 잘 들어온다. 형 알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 아, PTSD 온대. 자, 시간은 1분 30초로 할 거고 먼저 넘어뜨린 사람이 KO 손으로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차 그룹전 다시. 오케이. 자, 준비 시작! 들어와요, 형. 아니, 나 피해 다닐 거야. 자, 붙으셔야 됩니다. 1분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넘어뜨리지? 먼저 다리 잡고 넘겨. 다리. 도망가. 여기까지. 아쉽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해서 이번 승은 지웅이. 아쉽다. 강원도 수월의 김태풍. 부천. 내가 지켜줄게. 아, 어떡하지? 또 이게 반반 갈리잖아요. 이게 복싱 때는 또 이거. 근데 이게 2라운드 때 너무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의논 중이야, 지금 회의 중. 아, 벌칙 있다고. 똑같이 하시고. 네. 네. 최종 판정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한 게 격투기잖아요. 어그레시브 점수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스. 벌칙이 어떻게 되죠? 엉망불짜 벌칙. 분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다. 실제로 제가 하나씩 배워보니까 이게 진짜 어렵고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혜지 선수님, 팀 보미라 선수님 진짜 존경하고 리스펙합니다. 진짜. 혹시 그 종합 격투기 팬분들이 또 있을 테니까 또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주세요. 종합 격투기 MMA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저 이혜지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프로복싱의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죠. 아, 네네. 아, 정확히 죄송해요. 알고 계시네요. 아, 네.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많이 했구나. 네. 좀 떨리는데. 너 기억한다, 지금 보미를 했냐. 더 열심히 할 테니까 프로복싱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럼 이제 후이 형도 아 소감이요? 네 소감 한마디 진짜 재밌었어요. 안녕 안녕 하트 현안탐정 김지웅 어떤 의뢰라도 불러주면 그대로 달려갑니다. 오늘도 의뢰 해결 완료. 너 어디까지 했지? 나 무슨까지? 학식 새끼 주모! 여기 국밥 하나요? 야 이거 요즘 비싼데 한 끼! 건원의 아침밥이라고 딱 오! 아 이건 역대급이에요. 근데 진짜 잘 나온다. 맛있어 여기 되게 해외 같아.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초능력자만 좀 다닐 것 같아요. 마법사들이 다닐 것 같아.